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던펫 컬러 시사회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4짜리 게임인데, 이 게임은 댓글이 안 써있더라고요. 아마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던펫이라고만 영어로 치셔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임 형식이 약간 옛날에 그 뭐랄까 포켓몬스러운 약간 아기자기한 게임인 것 같던데 궁금해서 받게 됐습니다. 저는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 새로운 세계에 온걸 환영해. 너는 이제 생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세계를 구할 거다. 자, 그런 걸로 칩시다. 영어 몰라요. 내 이름을 대라. 아, 이거는 강제로 한국어 못 치긴 했네요. 도바킴 된다. 스타팅이 6마리나 돼요. 드래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노말, 비행 뭐 이렇게 해서 물, 풀. 얘는 뭐 물고기 뭐 그런 건가? 나는 물개로 할래. 전 물개가 좋습니다. 약간 징그럽던다. 얼굴이 파충류스럽긴 한데 물개잖아요? 하반신은? 중실문 아니야? 알을 까주면은 이제 물개가 나옵니다. 자, 물개 이름을 짓자. 짓기 싫습니다. 물개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자, 나는 저런 이름 짓는 것 따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자, 뭐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나 집에서 창문, 커튼, 세이브를 하고 종료가 된다. 그냥 세이브 안 해도 세이브하고 종료를 하네, 알아서?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 꺼버렸죠? 일단 들어왔습니다. 어우, 바로 들어와졌어요. 지금 뭐 하면 되는 걸까요? 나한테 저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뭐 어쩌라고? 체력 있고 능력치도 다 있고 전투하는 거 맞는 거 같거든요. 아, 이걸 하라고 떠 있네. 잠깐만. 반칙이야. 잠깐만. 못 띄운 거야 대체. 뭐 그렇게 많이 떠 있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자, 받아주고요. 튜토리얼 자체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형식 게임이고 도감도 있고 뭐 마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게임을 뭐 키워나가는지 아니면 여기 집에서 그냥 밥 먹이면서 똥 치우고 예뻐하고 놀아주고 이러면서 키우는 건지 알아볼 차례인데 이 게임이 필드가 있습니다. 아, 필드가 있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나가서 여행을 할것 같습니다. 파란색 깔맞춤 좋고요. 이거구나. 자, 이제 이동을 해보죠. 저는 귀여운 던펫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괜찮네. 아, 이거 인카운터 되면서 싸우고 나 쫓아오는데 쟤? 아니군요. 피해망상이 있나 봅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에그도 얻었고요. 저나 먹어야 돼. 가. 이거 뭔데? 어디다 쓰는 건데? 2층으로 가는 거야? 여기도 길이 아니라 막혀있네요. 언덕인 것 같고 한번 싸워볼까요? 싸워지나 내 던펫몬이랑? 싸워진다.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거야? 포켓몬처럼? 아니군요. 전투는 하나밖에. 이야, 너무 세다. 의외로 깔끔해요 게임이 되게.
전투도 그렇고 전투 되게 부드럽습니다. 괜찮은데 게임. 특히 광고도 하나도 없고. 예. 너무 깔끔한데 게임이 갑자기. 아, 싸우자 이기니까. 아 다른 게 나왔죠.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P가 부족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줄 알았죠 뭐. 레벨업? 그치. 레벨업도 빨리 시켜줘. 가자. 먹고 돌아가면 되나 보네요. 2층으로 가죠. 데미를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렛츠고. 집에 연기. 집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뭐야. 얘 누구예요? 이건 몬스터인가요? 사람인가요? 머리카락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아유 벌레처럼 말하네요. 외계 생물처럼 말하네요. 나는 1레벨짜리를 갖고 있다. 아, 한번 뜨자. 원래 트레이너끼리 만나면 한번 붙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아유 뭐 나 성공이야. 내 레벨 3인데 나보다. 오 좀 세네. 스타팅이 세네. 이건 뭐죠? 버프인가 보다. 그쵸? 아 됐어. 일단은 때려. 새로운 스킬이다. 두 개짜리네 AP. 너무 아픈데? 뭐 세지었나 보죠? 이길 수 있지? 방어력 같은 거 올라갔나봐. 해치워. 좋았어. 얼마나 줄라 경치? 138. 다른 필드몹이랑 비교해서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네요. 그냥 적당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까? 토끼야 토끼. 되게 잘 뽑아냈는데 디자인? 표정도 이렇게 변하면서. 내 스타팅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내 보니까 4레벨 남았어요. 지금까지랑은 약간 다릅니다. 스킬을 매겨줘야겠네요. 한 턴은 버틸 수 있지? 성공인가 내가? 공. 어이. 그치 물약이 있을 거야. HP 300 회복 매겨줍니다. 물약을 후공으로 먹냐? 포켓몬이랑 다르네요. 포켓몬은 무조건 먹고 시작하는데 그런 거 없네요. 일단은 맞아서 집으로 강제로 왔고요. 3레벨이 됐습니다. 이동하는 게 없어졌어. 에그를 까보자. 토끼 나왔다. 여기다 추가해서 동료 두 명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이동을 하죠. 다시 복수하러 가야지. 뭘 가자. 맵이 바뀌었는데? 돈 짱 많어. 잡아. 1레벨. 둘이서 덤비네. 야 이렇게 덤벼? 약간 특이하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근데? 토끼가 더 빨라요? 제일 빠르네. 물기가 느리고. 물기가 좀 하향 먹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착각이겠죠? 상성이 있나보다. 평타 자체 그냥. 기술로 상성이 갈리는 게 아니라 평타를 때리는 것 자체에 상성이 있나보다. 아이고 뭐야. 돌아가죠? 어디 절로 돌아가면 되나? 요즘 너무 마음이 포근한 것 같아.
고물대니까 나왔잖아. 4레벨이지만 충분히 이겼죠. 스킬 쓸라 그랬는데 실수로. 이건 뭐야? 써봐. 90% 확률로 중독 이렇게 뜬 것 같은데? 어 저거네. 어 진짜 중독 같은데? 아 중독 딜은 턴이 다 끝나고 들어가지 않는군요. 어디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들어가서 스킬로 때리겠습니다. 오 포켓몬 같아.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로 괜찮네요. 아 피하고요. 어 토끼가 빠르다. 포켓몬 1세대처럼 속도가 빠르면 회피도 잘 된다거나. 아 걔는 회피가 아니라 크리티컬이었나? 그럼 너무 좋지 속도 높은 게. 어 2레벨 어우 이거 3레벨? 어 좋아. 아 막 올라가. 4레벨짜리 잡았고 이거 지금은 두 마리까지 전투가 되죠. 레벨업 한다고 체력도 차는 게 아니네. 일단은 얘랑 싸우자. 최대한 야생 잡고 레벨 올려서 제압을 합시다. 아, 독이 안 풀리네요 이거. 얘는 잡고 얘는 싸우고. 아 독 또 걸었어. 근데 또 까. 그치 얼마나 좋아. HP가 별로 없다. 몬스터를 잡는 건 없고 그냥 알에서 부화시키는 것밖에 없나 보다. 네, 싸우자. 2레벨. 아, 2레벨이면 그냥 잡지. 2레벨보다 느려? 한심하다 우리 구름 타입. 얘는 송구 타입이요? 쟤랑 싸울 엄두가 안 나. 나도 쓸 것 같아. 일단 먹자. 좀 멀다. 이거 뭐 되는 거야? 아니네. 나와. 2레벨. 레벨업 해서 레벨로 잡겠어. 당장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 6레벨. 경험치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적다. 아, 레벨업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치가 토끼가 훨씬 적네. 이게 위층이고. 자 내려가야 되는 거네 그럼. 파밍 하려면 지금 막고 있는 거냐? 건방지게? 오디 얘 내가 잡으면은 죽어서 없어지나 보다. 증발하나 보다. 싸우자. 아 9레벨이야. 대화로 해결하자. 외계어라서 못 알아듣겠네요. 자 돌아가죠. 다음 기회에 상대하겠습니다. 어, 너무 날 졸리게 하는 거 아니야 이 게임? 온라인 게임하는 거 같아. 왔다. 5레벨이다. 내 밥이다. 자 우선은 나 또 지금 독 안 풀 것 같죠? 극혐이죠? 독 걸어. 이거 뭐야? 이거 먼저 걸어봐. 아 재운 거야? 아 어 한방 상속 있어. 어, 상속 있는 게임이야. 인벤토리 어떻게 보지? 치유하고요.
먹고 쭉 자, 이게 자요? 저기서 잡고 오자. 레벨 7 예상합니다. 7! 7! 아니 장난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아, 나보다 하나 지난 거 같은데. 저 토끼가 지난 거 같은데. 내 미래형인 거 같은데. 아 마땅히 없다. 저 9짜리랑 싸워야 되나? 2대1이니까 이기겠지? 일단 이 슬라임 죽이고 죽이던 잡던 일단 제압하고요. 3레벨 약간 경험치가 아쉬울 것 같은데? 어, 자고 있어. 전투 끝나도 자고 있어. 중국문을 넘어했더니 안일해졌어 내가. 7. 어우 야, 야 진짜 세다 토끼. 동네 거의 차이가 안나 이제. 가자. 9레벨째 잡으러 갑니다. 우선은 아이템 써서 수면을 깨워주죠. 뭐 일어났는데? 푸드? 덤펜몬 푸드? 아 배고픔 게이지도 있어 이 게임에? 왜? 요상하네. 나는 언제나 뒤를 노리지. 여기를 봐, 여기를. 그치. 아 뭐 저 새 한 마리한테 지겠어 설마. 양심이 있지. 이거 안 써봤잖아. 자 어 이거 좀 아프다. 42. 약간 뭐 딴 기술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평타 한번 쳐보자. 얼마 차이 나나. 아 어 세긴 해. 어 평타가 더 센데 딜은?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야. 넌 아니고 너는 무조건 스킬 쓰고. 좋아요. 아 전기네. 전기 쓰는 비행기네. 87. 500염치. 야 500이나 준다고? 너 퍼주는 거 아닙니까? 어 7레벨에서 새로운 스킬. 야, 이겼는데 어떻게 비켜줄 생각 없나? 한 번 더 붙어야지 되겠어? 어 10레벨이다? 야 까짓 것도 지고 와서 레벨업 했다 이거지? 11레벨 저건 지금 못 이기거든요. 2층 올라가겠습니다. 저건 좀 심하고. 아, 아무리 내가 막해도 돌을 넘었기 때문에. 두 마리 더 나보다 쎄. 아 이거 뭐야 또 사람이야?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아니야. 피망이야 피망. 들어가자. 레벨업도 했겠다. 이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새로운 스킬 외웠다 그러지 않았나? 잘못 봤었나? 독. 아 강화했다. 아. 독 걸고 안 걸린 것 같은데? 풀에는 독이 안 걸리나? 아 이거 딜이 아예 안 들어갔어. 이거 방어 같은 건가? 약해. 어이 진짜. 오야 저것이 상성. 접속으로. 어 뭐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안돼. 이거 뭐 개판이야. 아 102 데미지. 패배자로 남았잖아. 먹고
먹고 보석까지. 보석이라기보다 버터 잘라놓은 것 같다. 비싼 버터. 아,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그치? 그치? 아니, 이거 성공이야, 내가. 토끼 성공이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예압! 레벨업이 필요한 경험치가 점점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야. 잘 알아있네요? 잘까지 먹을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울 텐데. 먹을 확인 조금 멀죠? 그래도 가자.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야, 오지 마, 제발, 야! 그치? 비켜, 나 지나갈 거야. 예! 막지 마. 포션 소자 하나. 포션 아까운데? 쓰자, 그냥.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 너무 쫄본 매사로 하면 안 돼. 여기도 먹어. 아, 잡아. 알 까야 돼. 핑크색 토끼네요. 꿀찌르기. 평타. 좋아. 이번엔 진흙으로 간다. AP가 무슨 스킬 쓰던 같게끔 내 소모값이 같이 돼 있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너무 질질 끄는 그런 것도 없이 할수 있고 나중에 PVP 같은 것도 도입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없겠죠? 인터넷 도중에 연결이 너무 깔끔해서 미출 씨 게임 같은데 아니면은 바로 나온 지 얼마 안된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상태 이상 회복제. 멀티는 안 되지 않나? 뭐준 거야? 그래? 그렇구나. 저걸로 열린 걸로 받아먹고요. 레벨 몇이야? 도플갱어 아니야? 1레벨! 아, 야, 내 가르침을 내릴게. 들어와. 가르침을 줘야겠다, 이거. 1레벨보다 빠르겠지 당연히. 야. 148 데미지. 우리 이렇게 쓰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길 너무 잘못 왔어. 물이 썩었나? 왜 이렇게 써? 돈 먼저. 돈이 먼저다. 사람보다, 아니. 돈이 먼저다. 아, 이거 수면제야, 게임이? 1레벨 좋지. 상대 체력도 보이게 해주지. 깔끔하긴 한데 불안하다. 수치가 뜨는데 체력이 안 보이니까. 127. 어우, 야, 8레벨.
이대로 계속하면 진화하겠는데. 저 지하로 가는 거 맞네요. 밑으로 해서. 오우. 오우, 3층. 아이템은 충분한가요? 4층 있어. 뭐야, 여기? 어, 걔다. 메인을 놔뒀네. 시야 판판? 어, 자전거 줬어, 자전거 줬어. 아, 자전거, 아, 나 사실 게임 아이콘만 보고 자전거라고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뭔가 받긴 했어요. 받았고요. 새로운 것도 또 받았습니다. 아, 이거 뭐야? 전설의 던펜문? 오, 진짠가 봐. 뭐야? 어, 잠깐만요. 이게 다요? 아, 너무 실망이잖아. 어쨌든 이런 게임이고요. 재밌게 플레이를 한듯 하옵니다. 너 정신줄 놔버렸는데, 어, 진짜 이거 하니까 너무 졸립다. 진짜로. 이 게임 하니까. 자. 어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 피해주도 안 하는데 피해진 반전 이게 뭐야? 어, 효과가 없었다? 에이, 설마, 효과가 없으려고. 좋아요. 돈 같은 거 어디다 쓰는지 보자. 얘까지 잡고 돈 모아서. 120. 쇼핑이나 할까? 옛! 어, 의외로 귀엽게 잘 뽑아낸 그래픽. 원하는 거 있으면 문 닫기 전에 빨리 고르라고? 얼마든지 팔아줄 테니까 말이야. 그럼 너는 이걸로 할래? 어, 어우, 야, 좋은 거 많다. 포션도 있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죠, 포션은? AP 포션도 있고, 푸드도 있고, 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는데. 포션. AP 포션은 3개. 1번 포션을 20개. 어, 이러면 안정적인데 너무? 전투하는 도중에도 막 먹이면 되잖아. 진리가 없는데 이러면? 이렇게 클리어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가는 것 같죠? 일단은 여긴 클리어가 될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조건을 달성해야 돼? 집에 좀 가자, 그럼.
많이 돌아다녔잖아. 한 마리 키워볼래? 아, 146이 있어야 돼.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고요.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포켓몬, 포켓몬 같은 형식인데, 아 포켓몬은 거의 비슷하죠. 포켓몬이지만 던전. 굳이 말하자면 보라타운. 보라타운을 약간 블링블링한 보라타운을 계속 도는 듯한. 포획이 아니라 보통 포켓몬 비슷한 게임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포획이 들어가잖아요. 포획이 아무리 재밌기도 하고 이거 알을 까서 나오는 형식이네요. 도트가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단지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 데다가 스토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몰입이 안 되는데 조건 채워지면 다음 맵도 넘어가게 될 거고. 자, 일로 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맵이 굉장히 많아요. 더 진행되면서 더 강력한 몬스터도 얻게 되고 진화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나가는 것 같네요. 이건 정말 포켓몬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포켓몬 좋아서 막 했는데 약간 좀 지겹다, 이거 비슷한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죠. 모두 다음 게임에서 뵈죠. 뼈뼈 뿅.